오늘은 7월 27일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12절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무리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잠잠히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가, 그 기적과 이사, 표적,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과정들을 쭉 설명할 때 그들은 또 가만히 집중하여 들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청중은 듣고, 바울이 말하고 회중은 또 듣고,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면 서로서로 성숙해져야 해결돼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펼쳐요. 내 말만 해. 그러면 싸움이 나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요, 서로 간에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들어주고 서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론화된 이 문제가 하나하나 매듭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잘 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예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다함과 같으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도 초대교회 리더였거든요. 야고보가 정리를 해요. 여기 있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데 시므온이 말한 것이 참 좋다.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상황과 더불어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것이고, 이런 예언서의 말씀들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이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맞다, 우리 형제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는 말씀이 참 해박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적용을 잘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잘 균형 잡힌 사람이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이와 같이 말씀에 균형 잡힌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먼저 말씀을 증거할 목사가 말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말씀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장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야고보는 중재안을 내리는데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자, 먼저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넘겨주자, 하지 말자.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표징, 즉 복음보다 할례를 더 우선순위에 들은 거 아니냐.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건 내가 제안하마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못 섬기게 하라. 그리고 음행하지 못하게 하라.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걸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
이것만큼은 그들을 지키게 하자. 이게 거룩한 행실과 연결되니까 다만 할례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우리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괜찮은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을 야고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두가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서 해결된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포용해줬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포용입니다. 이해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을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갔겠죠. 자,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결정했단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 멍에를 지우지 않을 거야. 할래? 안 해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그랬더니 안디옥교 성도들도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따라야지. 그럼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그건 아니지. 그들도 이해하는 바예요.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할례는 갈등이 있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안디옥교회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갈등이 생기면 뭘 보느냐면 그 문제를 봐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일으킨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갈등이 일어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 그 사람들의 입장 차이도 보고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를 알아봐야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볼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각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